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송일현 목사님께서 기조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송 목사님. 박수 한번 치죠. 박수. 할렐루야.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어려서 모든 기억이 교회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 혜택을 받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최경구 목사님은 성경으로 보는 교회 후계자 선택에 대하여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 선택,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호칭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 왕과 제사장의 혈육 계승으로 아들 요구선 제사장 다윗의 후손 왕으로 계승했듯이 교회는 세상에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교회가 많지만 한기총 여러 정적 대표자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금남교회 등 아들의 후계자로 정상적으로 청균을 받아 기쁨의 행복한 충만한 교회 안정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흥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고 또 그 부흥회를 하는 곳에 가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승한 교회는 저는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딸들도 뽀뽀가 딸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절대로 내 친동생도 나하고 나이가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동생이 목사지만 우리 교회 안 물러줍니다. 저는 내 직계들에게는 물러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경을 위배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승계를 잘하고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청빙한 교회들은 부흥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승계란 말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불러서 아니 자기 동생을 불러 친정을 불러서 한 3년 공부시켜 목사수시켜 교회를 물러준 것이 아니라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정상적인 신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본 다음에 그리고 당에서 또는 추천 다 되어서 정상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교회에 청빙되어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요 교회 부흥을 이루는 일인데 그렇게 승계되어진 교회들은 지금 내 곁에서 보면 한 80%가 다 배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제 주위에서 아들들에게 승계해갖고 부흥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빙해갖고 박사님 청빙하고 어디서 청빙하고 청빙받아서 한 교회들 지금 60-70%가 교회 같다.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사탄은 절대로 교회가 성장되는 걸 못 찾습니다. 더더구나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예비한다는 데 사탄은 마지막 복음사자가 발광을 하는데 교회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탄들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금융에 맞추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교회가 되어
이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주저받으러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예, 오프닝 멘트로 예, 모두 발언으로 현재 한국교회 현주시에 대해서 우리 그 박광재 목사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말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그 당시에 부패상보라고 더 큰 부패상이 있다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중세교회를 개혁하게 된 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리폼메이드 처치 개혁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500년이 지나고 502년째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500년 전 그 중세교회 타락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획기적 제2의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길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기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특별히 후계자 문제 또는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는 또 세상으로부터 질이 밟히는 이런 일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서 개혁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구교와 같이 중세교회와 같이 세속적인 금권 불법 타락선거라든지 성직매매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개혁을 해도 한국교회의 거의 7, 80% 내지는 90%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국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고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의 모든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욕청으로 방주 안팎을 전부 쌓아냈어요. 그걸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세속의 문화가 혹은 제도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세속적 세속을 따라가는 이 세속을 사실 어떤 문화를 정복하고 또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와야 되는데 기독교회가 세속을 따라가요. 이 세속화, 이것이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원인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사실 보장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자유, 평등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야 합니다. 신본주의, 신주주의, 또 신정정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민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다수결 선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쇠퇴의 두 번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황금만문, 만문이지니 한국교회를 지금 아주 침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단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는 개교에서 뭐 장로를 장립하는 과정에서 돈을 살포한단 말이죠. 금품을 살포해요. 그래서 참 성진매매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성진매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기독교의 최고의 이단, 가공한 이단은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다. 이 성직 매매를 금해야 되잖아요. 우리 웬만한 우리 한국교회 총회에서는 대부분 총회자 임원들 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황금만 만몰이지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고 밖에 버려지기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옆에 계신 우리 송일현 이사장 목사님께서 세계기독교연합회 총회를 만드시고 또 이제 추진해 가시는 과정에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성경의 방법인 제비뽑기 제도 모든 결정 주께서 하시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 제도를 계속 시행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세우신 세계기독교연합총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부흥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한국만능 마무리즘 이런 것이 한국교회 대학에 만든 주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이겠습니까? 구교가 예. 중세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첫째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부계자 청빙이라든지 원로 목사 추대라든지 성경의 방법대로 하면 아주 개혁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개혁이라고 할 때에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그런 사도들이 했듯이 예.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개혁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적으로는 주후 1907년에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영적 대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35년 동안에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중세교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으니까 이 영적 대여서 회개운동 이것이 일어나야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요소도 간단히 한국교회가 그러면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회개할 그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은 교단장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성경의 방법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적용하고 모범으로 보였던 성경의 제비뽑기 제도로 개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 예장합동 총회에서 새 천년을 맞이해서 제85회 총회 진주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실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오관원 목사님과 조갱혁 위원들이
그 정상에 참여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총회임원 선거 제도를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복자해가지고 만장일치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완전 제비뽑기 제도하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운동하는 그 방법이 오직 단 하나예요. 선택과 결정의 주권이 주님께 돌아갔으니까 주님께 제가 부총회장, 총회장 임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했고 일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 거강꾼들에게 이끌려 다니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내 물을 안 잡수시고 또 청중들도 내 물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축복을 행사할 때는 여기 표 몇 개 있다. 펴달라 해가지고 돈을 억지로 뺏어가듯이 참 이렇게 했지만 금세속적 군권불법 타락선거가 그 당시에는 좌행이 됐지만 새천년을 맞이해서 완전적인 뽑기 제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을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로 다시 돌아가든지 우리가 여러 선거 제도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500년 이상을 다수로 선거 질서해왔고 또 우리 예정합동 총회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12년 동안 완전 제비뽑기 제도를 했고 거기에 또 불만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좀 제도를 바꾸고자 우리의 주권을 뺏겼다 해가지고 제비뽑기 폐지하고 직선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12년 동안 제비뽑기 제도의 맛을 본 총대들이 폐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충안을 만들자 해가지고 절충안을 그것은 다시 말하면 후보자가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되게 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제비 뽑습니다. 두 사람을 제비 뽑아요. 그것도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고 선관위원회에 등록되면 피선거권 자격이 있잖아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 사람들 세 사람 이상 되면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총회 본회의에서 두 사람을 놓고 1500명의 총대들이 나와서 제비를 다 뽑죠.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상 언약의 무지개 색깔 일곱 개 하나의 그 색깔에 천 개씩 만들어서 7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총대들이 다 나와 제비를 뽑고 하나라도 많이 뽑힌 그 후보자가 최종적 부총회장 임원들로 선출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충안을 하게 되니까 절충안은 사실 제비뽑기 플러스 직선제거든요. 결론을 직선제로 하니까 직선제가 다름 없어요. 그러니까 총대들이 최종 결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또다시 금권선거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맞추고 달라. 한 5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모선거제도 다시 고쳐보자 하다가 또 제일 정치권들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폐지를 못하고 2년 전 백의회 총회 때에 그러면 임원들이 안에서 목사부 총회장, 장로부 총회장, 부속위, 부회록, 속위, 부회계 다섯 사람의 안에서 직선제를 해보자. 그래서 가기로 됐어요. 그러나 각 기관장들과 21개 상비부장들은 과거 절충안처럼 5년 동안 시행했던 절충안을 그대로 하자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요. 실시한 첫해 102회 총회에 또다시 금권선거가 이제 임원선거에게 하는 과정에 대비됐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요번 며칠 한두 주 전에 기독신보에 박암배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02회 총회에서 임원들을 직선제로 했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썼다고 금권선거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이라면 당사자는 회개해야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정당함을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런 소문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변명할 사람도 없고 하니 빨리 규명해서 이런 금권선거가 다시는 총회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오피니언의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것은 당사자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마띠아와 요셉 두 사람을 청구하고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열한사도의 수에 가입했듯이 최종 결정, 최후 결정을 주님께 맡기.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천국만 하는 하나님 앞에 요셉과 마띠아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 뽑으며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그의 때마다 세워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 그 제도의 개혁이 제일 개혁이 한국교회 개혁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까 한기부 송유련 이사장님께서 성경적인 교회 후임자 선택과 교회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광재 목사님께서는 이제 후임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고 원로 목사 추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안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6월 11일자 기독신문, 기독신문에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제가 70년 이제 되고 금년이 이제 저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후임자를 청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의 은퇴하게 됨에 따라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는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원로 목사를 세움에 있어서 성도들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니까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하기도 어렵고 성도들이 참 입장이 난처한 거죠. 또 목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원로 하라 라고 재미 뽑아주시면 당당히 할 수 있고 은퇴해라 은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죠. 성도 입장도 난처하지 않죠. 영적 권위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40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뭐 20년에 한 번씩 원로 목사가 되니까 두 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선후배들이 목사님 절대로 제비 뽑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나의 원로 목사도 제비 뽑을 것이다. 후임자 역시도 제비 뽑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교회 후임자 성령들은 제비 뽑아 청년합니다라고 방문을 했더니 두 주가 됐는데 지금 사역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20여 명의 후임자들이 지원이 왔어요. 아주 대단한 뭐 학박사들, 교수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제가 대략 지원서를 훑어보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뭐 사람의 명호밖에 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 교회 형편도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우리 총리위원들은 들어온 지원서를 심도 있게 검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사람의 후보자를 하나님께 청구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 뽑도록 그렇게 저는 벌써 10년 전부터 기도해 왔고요. 또 우리 교회에 다 공감대가 돼서 그렇게 아주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소유 심사하고 10월 20일 날 공동회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추천된 세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 뽑게 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결정을 했다면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또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주권을 함께 돌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교회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을 종식시키고